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누가 부르십니까? 주님 내게 오라시니 말씀이에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세요.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 보고 계시기에 누가 거기 계십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러분 새벽에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도전할 수 있는 힘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우리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온 마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확신을 가지고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부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러분이 확신이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우리가 가진 확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들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들을 위해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전심을 다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다 여러분이 되도록 다 받아버리십시오. 아버지, 모든 선포된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롯의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통찰력을 주시고 안목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통찰력 없음으로 잘 해준다고 한 게 너무나 안목 없는 롯의 길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길로 지도하여 주시고 안목을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복마의 정신이 생겨있고 양보의 정신이 생겨있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게 되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평화의 정신, 양보의 정신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분쟁이 있는 우리 곳곳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곳 가운데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눈물 흘리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평안을 잃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피 흘림의 정신으로 희생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목함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눔과 분쟁이 있는 그 아픔의 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지고 분쟁 가운데 하나님 갈등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관계 가운데 깨어짐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가운데도 수많은 위기와 하나님 관계 내 속에서 깨어지고 나누어진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위기 관계 가운데 우리의 공동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많은 욕심과 자기 하나님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내 고생이 없는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나눠지고 눈물질을 많은 것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정신을 구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땅을 심하신 주님, 우리의 삶들을 사랑하면서 이 주님의 평화의 정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주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므로 하나님 평화가 주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가운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양보함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만 속도를 주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오신 삼평과 엄청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걸음을 받으며 이 평화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욕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하여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환경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을 따라와서 이것을 사는 것을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환경을 이루고자 양보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정신을 소화하며 신앙하는 주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양보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여서 하나님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을 화평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깨어지고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내하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눈물 흘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화평과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환난과 가난과 고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인소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길을 걸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힘써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기도할 때는요, 오늘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대인관계로 나타난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축복하고 싶은 우리 사람들,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혹은 기억이 나는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가 가는 그곳이 오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 목사님들 아까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셨는데, 더불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것들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 땅이 하나님 복을 이루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